저희 요즘 애들이 떠나는 중국 여행지 편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설계자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내 우리 효정 씨가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대성님. 대성님 그거 엄청 얼른 바다였던 거. 네. 그거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요. 그거 진짜 장관이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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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장관이었고. 날씨, 날씨. 날씨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음식. 음식도 괜찮아요. 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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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중국 여행이 처음이었는데 네. 너무 편했어요. 제가 걱정할 게 많이 없었고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또 설명도 해주고 네. 중국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을 처음 보죠. 그래서 이제 되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우리 결교 씨 간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게 음식. 음식, 음식. 또 좀 또 푸짐하게 또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광저우 제가 가봤는데 음식 아, 특별한 게 없는데. 저 광저우에서 아, 진짜. 또 이상한 데만 갔구만. 진짜 맛있어. 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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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 샤브샤브도. 그거 있잖아요. 완탕면. 완탕면도. 그래, 그거 너무 맛있어. 생선 요리도 유명하지 않나요? 예. 생선 요리 유명하죠. 그렇죠, 위에 잘. 맛있겠다. 네. 아, 그러니까 다 있어요. 궁금해, 궁금해. 근데 중요한 건 다 광저우를 가보셨네요. 군에 네. 빼고 네. 국민으로 가셔야죠. 아니 근데 우리 결계교도 소개하면 또 광저우는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찍은 네. 찍은 찍으면 사진, 예쁘게 나올 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온 곳을 많이 찾아가지고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럼 우리 찍었어요. 결계교는 인생 사진 건졌어요? 한 몇 장 정도. 근데 왜 잘 찍어요? 저요? 네. 타고났어요. 좋은 전화기와. 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네. 어플이 되게 중요해요. 아, 어플이 중요해요. 중요하구나. 그 핸드폰 안에 그냥 그 색깔 조정하는 게 있어요. 채널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만지는 거야. 그걸 다 만져서 하는 거예요? 네. 의상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뀌나요? 사실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약간 좀 옷도 약간 살짝 맞춰서 네, 커플룩으로 나름 커플룩으로 뿌리가 많겠네요. 그렇죠. 가보죠. 가보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과연 쿵링과 얼마나 기도하자. 비교가 되는지. 어떻게 인사할까? 우리 막 Yes I Love 해야 되나? 할래? 언니가 해. 시작. Yes I Love 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결경이에요. 어머, 너무 어색한데? 그니까.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넘넘넘 잊지 말래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기도 전에 말이 뭐야 아, 맞아요. 언니랑 사이가 좋았어요. 엄청 먹었었는데. 잘 먹을 때죠. 나는 한 번도 중국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초대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 아, 맞아, 맞아. 최근에. 여행을 거의 갈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너도 바빴잖아. 맞아. 그 같이 언니랑 가는 게 소식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내가 또 우리 나라로 가는 거니까 내가 뭐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중국에서 북경, 상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 이렇게 3대 도시가 있어. 북경이 이제 사람들을 다 많이 알아보고 그런데 상하이는 내가 저번에 솜이랑 그러니까, 간 적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갔었어. 광저우 가면 어떨까? 홍콩이랑 거의 비슷한 거리가. 우리 다 갔던데. 너무 예뻐요. 약간 상하이랑 비슷한데 뭔가 화려한 느낌이에요. 우리랑 완전 좀 반대되는 느낌이다. 네. 와. 광저우 타워. 와, 건물 저렇게 높아요? 네, 광저우 타워가 높아요. 진짜 예뻐. 어디 가든 투어명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팀명 같은 거? 그러니까 팀명 같은 거 정해야 되는데 저 이번에 나랑 언니는 무슨 팀명을 정할까? 청결. 청결? 청하의 청, 결국의 결. 네. 그럼 청결한 광저우 여행? 청결한 광저우 투어. 오케이. 청광 투? 청광 투. 청하의 청, 결국의 결. 청결한 광저우 투어 화이팅! 진짜 고민 안 하고 그냥. 귀여워. 청결한 광저우 투어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여기가 어디죠? 우와. 예뻐요, 진짜. 사도 차려왔는데 같아. 이런 게 진짜 중국 스타일. 그러니까
나 처음이야 중국 진짜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처음이에요. 나 너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일로 와. 오. 이렇게 하자. 어머 잠깐 뭐야? 처음도 아니고. 명나라부터 있었대. 저 남한. 我想问一下就是为什么这个麻辣香锅的这个配菜这边可以点吗？真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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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吗？真
야, 그래 삶어. 이 왕창면. 와 맛있겠다. 어머 어머 잠시만. 이게 진짜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3시간 반 걸리네. 언제 올까요? 오늘부터 이 며칠 동안 즐겁게 청아언니랑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광주가 그 남쪽이어가지고 40도가 안 더워요. 습도가 이겼다. 40도야? 이겼어. 야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이건 더워. 인정할게요. 나 습도가 너무 싫어. 조금 더워요. 네, 이건 인정할게요. 근데 대신 좋은 게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아. 겨울에 가세요. 북쪽보다 날씨가 좀 더워요. 지금 너무 핫해. 좀 앉아볼까요? 청원이 언제 올까요? 아이고 너무 뜨거워. 어머. 그래? 너가 미국에 있길래 내가 많이 늦었나 했지.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청결한 배트트립이에요. 청결한 광주. 광주 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자, 언니. 이제 와, 우리가 이제. 나 처음이야, 중국 진짜로. 완전 처음이지? 어, 완전 처음, 완전 처음. 광주 어때? 일단은 정말 솔직하게 굉장히 덥고. 그치, 그치. 나도 아까 여기서 한참 노래 불렀어. 어, 너무 덥고. 느껴져. 엄청 넓다는 게. 맞아. 그냥 뭔가 진짜. 일단은 또 우리 쇼핑을 좋아하고 약간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맞아. 그 베이징 로드라고 있어. 어. 그 한국으로 치면 약간 명동 같은 데야. 어, 그러니까 완전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쇼핑도 하고 먹는 것도 하고. 길거리 음식 많다. 어. 갑시다. 갈까요? 청결한 광주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가요. 어, 야, 가자. 진짜 더워. 더 너무 더워. 도착했어요. 네, 저희 이제 베이징 로드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청아언니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제가. 묶었어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또 저희가 또 덥게를 덥게 입었어요. 또 네. 입었어요. 또 맞춰가지고 또. 네. 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언니.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오 마이 갓. 야 확실히 여기가 젊은 여기가 게... 여기가 진짜 명동 같네. 와 진짜 많다. 야 나 너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자 손잡아.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진짜 어, 와 대륙이구나 느낄 수 있는. 어 진짜 명동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더 넓고 크고
사람 진짜 많아. 여기가 진짜 젊은이들 세상이네. 야, 근데 나무도 크다, 여기는. 야. 다 이래! 원래 다 이래, 언니. 나무가 진짜 큰데? 그렇네. 여기가 좀 크다. 일단 나무라서 시원해. 아, 잠깐만. 나 너무 배고파. 봐봐, 봐봐, 봐봐. 여기 다. 여기 다 먹을 거야, 여러분! 와우! 와우. 여기 또 그거 봐라. 그니까 과일. 과일. 길거리 음식부터 오,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가 길거리 맛있겠다.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네, 나라마다 가면 길거리 음식이 왜 최고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내가 갈견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갈견이 먹고 싶은 거 저는 잘 몰라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옛날부터 먹고 싶었었어. 소세지인데 되게 이거 봐봐 언니. 이거 줄 서는 거 봐. 우리 이거 한번 볼까? 좋아. 소세지야. 이게 이거 이거를 이거 보여줘야 돼. 이 큰 소세지. 우리 고향 소세지예요. 아, 이 진짜 맛있어. 언니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메뉴를 설명해 줄게. 우리 난 더 먹는 거. 그래? 제일 유명한 거. 알겠어. 뭐야 언니 조금 튀긴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언니 이거 한번 들어주면 那个可以点了吗我要一个大香肠杨梅汁的套餐然后一个爆汁肠肠就爆汁肠 언니 매운 걸 좋아해? 아니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아니 언니가 선택해 그렇죠 오케이 좀给我放一点 먹어볼지 몰라서 다 좋다 그랬어요 저는 멋있어 멋있어 역시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여행 갈 때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뭐냐? 되게 매운. 근데 진짜 근데 생각보다 안 매웠어. 네, 안 매워.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워요. 우와. 언니 먼저 먹어봐. 자.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완전 맛있겠다.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맛있어. 불맛 나고. 이거는. 살짝 맵고 별로 질리지도 않고 잘 넘어가는 숯불 느낌 맞아 숯불 느낌이 불향이 나요 불향이 그러면 네, 불향 아 맛있었어요 진짜 먹고 싶어 이건 성공적이야 맛있어 아 힘들 때 방송 너무 먹고 싶어요 저거 먹는다며 이거 이건 너무 먹고 싶어. 약간 탄산이야? 탄산은 아닌데. 저거 먹고 싶다. 저거나? 나 인간. 옆에서 산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앞에서 지금 제 남아. 70만. 와,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코코넛. 통째로 코코넛 이거 파가지고 꽂아서. 네, 꽂아서 먹는 거예요. 오. 우와. 이거 봐봐, 오 마이 갓. 이게 메뉴가 다양해요. 코코넛, 예, 그리고 저거는 코코넛 푸딩? 아, 시원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겠다. 푸딩. 맛있겠다. 내가 보면 내가 먹었는데. 그냥 젤리 같지? 그냥 코코넛이구나.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어. 그다음에 저거. 이거? 응. 이거 자기가 고르면 된대. 아, 뭐야? 언니가 골라. 저는 더운 지방에 가면 과일이 맛있잖아요. 과일과 이게 다 신선한 과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망고? 저기서 이제 직접 파인애플? 잘라주세요. 제가 처음 보는 과일이 많았어요. 달달했겠다. 진짜 달죠? 너무 진짜 달아요.
이거 진짜 잘한다. 그래? 이제 우리 어디 가요? 저희 이제는 이런 간식 말고 이런 공급지 말고 진짜 드디어 스타트하러? 이제 우리의 첫 끼. 우리의 첫 끼. 이거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로 하고 저희 이제 광주로 오면 또 딤섬 먹어야 돼. 딤섬. 딤섬 한국에서도 있지만 이제 진짜 딤섬을 이제 내가 언니 데리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가면 사람들이 다 딤섬 아니면 호구 막 그런 게 많이 찾잖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딤섬을 먹으러 갈 거야. 굉장히 이상해, 진짜. 근데 한국도 딤섬집 있지 않아? 그치,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이거 여기 가게. 다르지. 가게. 내가 좋아. 야. 네, 그게 딤섬이 원래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에다가. 네. 그쵸? 와.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딤섬 먹으러 왔는데 딤섬이 약간 중국에서는 광동 지역 딤섬을 많이 먹는데 이 차를 마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 티라고 한단 말이야. 처음 알았어요. 차랑 딤섬이랑 같이 먹는 근데 말이야. 약간 차랑 같이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들어요. 네. 차를 마시면서 딤섬을 먹을 건데 추천해줘, 메뉴를. 我跟你说一下这个，然后小笼包，然后还有这个。好的。결경지금많이시킨것같은데지금그러니까요엄청빠르게막시키는데야너가피곤하겠다한국어로나한테설명해주랴중국어로도시켜주랴처음도아니고 자이거나도이거너무궁금해어떻게하는거야이거어떻게하는거야아딤섬이차랑같이마시는건나처음알았어아네아아 이거해준대오우와이게뭐예요티넷같은거응오이거뭐야이거그진짜신기했어요저도이거래그내가아침마다먹는공진당생겼어언니공진당먹어 언니이거같아요맡아봐오오되게오레몬느낌나면서식같아아처음에는다버린대차를씻는다고광주에서밥먹으러오면다차로그릇을씻는대이제반잔을따라주면이제고맙다는표현으로이렇게이게이렇게쳐주면된대어이게 감사하다는뜻이야아광주사람들이다그렇게생각해요이게차따라줄때다딸면약간물이라고생각하시고약간존경하는사람들한테는 3분의1만따라주시고조금만이게예의래요사격에서다이렇게차끝나고주시는차같은느낌되게민트느낌도나고건강해나도이런맛은처음먹어봐내가해볼게 아감사합니다즙이많아아육즙좋아나이렇게쫀득쫀득한거좋아해생강들어가있어서좀뒷맛이달콤한거같아이게맛있겠다이것도이거피우예요나는다찍어먹어
싱싱해. 얘는 더 쫀득하다. 키가 똑같아. 우리나라. 다른 조선이랑 달라. 얘는 약간 좀 더 쫀득쫀득하고 그 새우도 약간 이게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우가 생각보다 작은 새우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새우도 약간 쫀득쫀득해가지고 질긴감이 아예 없고 이렇게 퉁퉁 튀어. 맞아. 퉁퉁 튀고 쑥 들어가. 맞아. 이렇게 들어가. 부추 만두인데 얘도 이거 찍어. 여기도 아는 새우 있어. 아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난 부추 되게 좋아해. 진짜 알차다, 알차. 엄청 탱글탱글. 겹이 얇은 것 같아. 피도 얇고 엄청 꽉 들어가있어. 너무 맛있겠다, 군만두. 진짜 만두가 꽉 차있어요. 아, 잘 먹어. 잘 먹어. 맛있네.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티를 마셔야 돼. 차 다시 먹으면 살 안 찌는 느낌. 아. 그치 그치 살 안 찌는 느낌. 기름기를 정리해줘. 아무래도 여행 갈때 활동량이 많으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림 같이 생겼어. 귀여워. 아니 줄리안 좋아해? 줄리안이 안 먹어봤어? 줄리안은 안 먹어봤어? 저 줄리안은 이번에 꼭 먹게 해줄게. 알겠어. 이게 그거 꼭 먹어야 되는 그거래. 디저트래. 아 진짜? 네, 여기다 중간에 넣어. 아 귀여워. 그 만두콩 같아.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야, 오 느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안에 노란색이 줄리안이야. 뭐야 왜 이렇게 쫀득쫀득. 너무 맛있겠다. 이거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줄리안이 이 맛이야. 맛있지? 아니야? 불륜 맛이야. 크림이랑 불륜 섞어가지고 이제 떡 찹쌀으로 이제 담은 그런 디저트가 입에서 녹고 맛있어. 맛있어 근데. 여러분 먹어봐요. 추천 추천. 살찌는 맛. 살찌는 맛 인정. 근데. 그러니까 겉에는 약간 떡처럼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지금? 그 아이스크림. 그 찰떡 안에 그 생크림 아, 있고, 그 다음에 맛있겠는데? 생크림 안에 줄리안 아이스크림 있는 거. 내가 좀 재밌으려고 내가 처음에 좀 무서워했다가 이제 좀 적응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뭔데? 뭔데? 이게 머니건이라는 건데. 알아, 알아. 처음에 되게 짤 봤어. 너무. 나와가지고 내가 제가 좀 잘 놀래요. 처가 겁 많아. 네, 제가 겁이 좀 많은데 마음에 들었던 만큼 이렇게 쏠려고 준비해왔어요. 마음에 들었던 만큼 이렇게 쏠려고 준비해왔는데 알겠지? 괜히 긴장했었네 아주. 이거 긴장되지? 시작. 어? 예? 아, 너무 초콘 좋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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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좀 봐. 귀여워.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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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 기쁨, 나의 기쁨.
어디입니까? 다음 장소는 언니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소주촌. 내가 보기를 좋아해. 청하. 그 소주촌이 아니라 작은 골목인데 되게 예쁘고 그다음에 사진 찍기 좋은 그냥. 사진 많이 찍는 데구나. 좋아 좋아. 광저우 샤오저우촌. 사진 찍기 좋은 데인가 봐요. 젊은이들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진 찍는. 아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에 핫한 곳이에요. 소주촌에 왔는데 예술가들이 많고 작품들이 많이 파는 그런 사진 찍기 이쁜 곳이라고 들었어요. 옷도 이쁘게 입었으니까 여기서 언니랑 사진 많이 남기려고. 좋습니다. 아, 살짝 약간 그러니까 익선동 느낌? 예. 작은 가게들이 예쁜 가게들 많이 모여있고 손으로 만드는? 수공 예품으로? 네. 아 이런 데 훑어와야죠 그러면. 역시 약간 조금 예술 느낌 난긴 하네요. 예술의 거리. 그럼. 어 이거 봐봐. 이거 다 그 작업실이 여기 계시는 거. 작업실. 아 이거 도자기 파는 데가? 도자기. 도자기 파시는. 와 예쁘다. 중국 도자기 예쁜 거 같아. 뭐라 그럴까? 되게 평화롭다. 평화롭다. 힐링이 되네. 와 이런 게 진짜 완전 옛날. 그러니까. 그거 봐봐. 옛날 빛. 이거 우리 할머니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좋은데? 카페 같은 식당.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드림캐쳐다. 뭐 기념품으로 뭐 사는 데인가? 예쁜데? 배경아 우리 팔찌 하나 맞출래? 그래 좋아 우리 팔찌 맞추자. 너 골라줘. 나 몰라, 언니. 나 이런 거 진짜 결정 내리기가 좋아. 아, 꼭 저런 데 가서 우정 팔찌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런 데 가는 게 저런 거 하나 사는 그쵸, 맛으로 그쵸. 가는 거예요. 네.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냥. 이게 무슨 뜻이? 그러니까 이게 행운 좀 약간 가져다 주는 그런 크리스탈? 어렸을 때 많이 폈지. 육. 와. 어렸을 때만 꼈었던 그건데. 나도. 우리 주제에 딱 맞지 않아요? 그쵸. 그 약간 젊은 친구들. 엄마, 아빠 효도 관광하는 곳이 아니라 다. 네. 친구들끼리 가서 네.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놀고 올 수 있는 곳. 자, 우리가 이제 또 중국은 항상 그래. 어디 관광지 가면 항상 이런 옷을 빌려주고 사진 찍는 그런 게 되게 많아. 꼭 해야 되는 코스야.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22년 살면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또 여기서 하네. 항상 친구들 보면 막 관광지 가서 이제 한나라 때 옷을 이렇게 입고 사진 찍는 게 너무 너무 예쁘다 하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오케이, 골라보자. 결갱이 핑크. 배경이 핑크? 그래도 핑크 잘 어울리니까. 이거 예쁘다. 그 안에 있는 파란색. 그리고 그래. 꽃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오케이. 너무 예뻐. 선녀룩이네요, 선녀룩. 이런 띵 같은 것도 이제 빌려주는 건가 봐요. 봐봐, 우리가 짠.
옛날 되게 사람으로. 되게 민망하게 나타났죠. 어. 나는 그냥 이런 여성스러운 모습이 특히나 이런 예쁜데? 하늘하늘한 모습 많이 없었어가지고 정말 오, 야, 여기서 사진 찍어줄까? 어 예쁘다 이거 이거 봐봐 벽지가 이렇게 벽지. 있네 하나 둘 셋 예술가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벽에 막 이런 그림들이 아. 엄청 많아요 아. 그냥 사진 찍어도 예뻐요 사진 찍는 맛이죠 네. 맞아요 오 인생 사진 내가 잘 찍었는 사진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여기 막 사람도 잘 없고 조용한 약간 평화로운 이런 소주촌을 오니까 뭔가 마음 전환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쯤에 또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또 여기 광주 왔는데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치. 광주에 또 맛있는 거 추천. 그 약간 샤브샤브인데 호거거든? 중국 호거인데 닭고기로 닭고기 핫팟이라고 그 나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번 먹으러 가볼까? 좋습니다. 좋아. 오. 닭고기 핫팟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를 청아 언니도 매콤하고 좋아하니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약간 우리나라 궁중 음식 신설로가 근데 군밍에서 먹었던 호거는 그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좋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우리 오늘 거의 먹으러 먹고 먹방. 먹방 투어. 거의 먹방 투어예요. 진짜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안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네. 사실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행은? 이번에 언니랑 같이 가려고 하는 곳은 되게 유명한 샤브샤브 집이야. 샤브샤브 좋아. 아 맛있겠다. 우와. 진짜 아니, 저 너무 배불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이 차를 마셔. 팔보차.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돼, 안 돼. 역시 매운 거 먹을 때 차 먹어줘야 돼.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한 그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난 처음 봐. 오. 크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우와. 어머. 이거 밥 떠들게 잘 먹어야 돼. 나도 건조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숙주. 네. 진짜 맛있어요. 2만 원이요? 네, 이게 2만 원이에요. 우와. 이게 몇 인분이에요? 한 3인분? 4인분까지 네. 될 것 같아요. 3인분? 와, 3, 4인분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쑥 있어.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타고 있는 거야. 샤브샤브? 응, 이게 샤브샤브야. 샤브샤브인데 이렇게 국물이 없는 샤브샤브야? 국물이 있어. 밑에 있어, 봐봐.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샤브샤브 느낌은 아닌데, 그죠? 오! 내 스타일이야. 청아미 좋아하는 걸 찾았어. 떨린다. 이거 닭고기야, 닭고기. 오, 약간 카레 향 느낌. 비슷하게, 뭔 느낌인지 알지? 어, 맛있겠다. 막 그렇게 매운 것도 아니네. 후추. 후추 느낌도 나고. 카레.
아니야, 카레 느낌도 나고. 짭조름하니 맛있다. 짭조름하니? 짭조름하다. 살짝 짜가지고 그 짠맛이 맛있다는 거. 아. 완전 약 싱거운 느낌은 아니잖아. 맞아. 좀 약간 자극적인 맛이야. 진짜 마라샹궈랑 살짝 비슷한데 그건보다 좀 더 카레 맛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 익혀서 나오는 거네요. 그죠? 바로 네네. 나오자마자 먹을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근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네. 진짜 빨리 나왔어요. 이름이 있나? 여기 어디 나라에서도 잘 샀어요. 위에 있는 게 살짝 좀 바삭하고 안에 있는 게 좀 더 부드러워. 살이. 한국에도 이건 팔아요? 한국 없을걸요? 없을 이거는 한국에 걸요? 없어요. 네네. 어, 광저우 가셔야 돼요. 어? 민규 씨가 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아, 좀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우와! 언니 여기 안에 그거도 있어. 양배추도 있어. 이거 봐봐, 양배추. 안에 되게 뭐 많네. 아, 맛있겠다. 이 배추가 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와. 이 배추가 진짜 맛있어. 국물 다 들어가가지고 맛이 개운해. 난 이게 좋아. 뭐? 초록색. 뭐야 그게? 한국어로. 나물 같은 거야? 와, 진짜 맛있어. 이게 보기만 나. 다 맛있다. 중국 음식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내 생각에. 그지? 내 생각에 잘 먹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하루에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음식을 처음으로 맛봤는데 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언니가 이번에 처음 왔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다양하게 더 먹는 거를 살짝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내일은 더 재밌을 거야. 구경? 구경? 어, 구경 좀 하고 그래서. 아우, 잘 맞아. 나 잘 맞는 것 같아. 100점 아니야? 100점이야, 이게? 이번에는 따발총 두 개야. 하나만 부족했나 봐, 아까는. 시작! 그러니까. 와우, girl. 아, 들켰어. 아, 하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아, 화려하다, 밤에는. 붙지도 않았어. 젊어서 붙지도 않아. 여기가 리완 호수 공원입니다. 여기 공원이 관광지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현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라고 들었어. 아, 제기를 차나요? 아, 저거 광주 전통 놀이. 놀이래요? 아, 또 사진을 남겨야 되잖아. 또 이렇게 커플룩을 입었는데. 근데 내가 먼저 찍어줄게. 오! 우와! 셀럽, 셀럽. 우와! 이제 산책하고 여기 호수공원 맛있는 원탄면집이 있어. 원탄면. 어, 거의 다 왔어. 하! 이게 또 먹어? 또 먹어. 아침이잖아요.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아, 세 끼는 먹어야지 아침에. 나도 사실 원탄면을 제대로 안 먹어봤거든.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대박. 나 이거 SNS에서 너무 많이 봤어. 어, 진짜요? 이게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반죽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반죽, 네. 반죽, 반죽. 우와. 어머, 신기해. 우와. 신기하다. 와, 대박. 진짜 나도 해보고 싶었어. 와, 이거 하면 다이어트 효과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엄청 우와. 아플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 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엄청 신기해. 아, 이렇게 타시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쏙 풀려요. 아, 저기 집이 옛날 그대로래요. 아, 그러네. 문도 진짜 옛날 거. 아, 이렇게 직접 만드는구나. 와. 와우. 와우. 이게 곱고 이게 새우. 그리고 이것도 엄청 싸요. 맛있겠다. 아, 근데 저는 꼭 먹어야겠어. 3,000원. 침 정도.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3,000원? 가서 먹습니다. 2,800원. 국물이 되게 싱싱해. 국물이 싱싱해. 싱싱하다, 싱싱하다. 싱싱한 국물만. 국물이 시원하다. 속 풀리는 맛. 진짜 먹어봐야겠다. 면이 달라. 기존의 면보다 좀 더 씹는 맛이 있는 꼬들꼬들. 이 식감이 다른 데에서 안 먹어봤던 그런 면이야. 면이 진짜 너무 신기해. 아, 너무 먹고 싶다. 식감이 좋구나. 그러니까 식감이 후루룩 못 넘기고 꼭 씹어서 넘겨야 돼. 씹어도 넘겨야 돼. 중독성 있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제랑 먹었던 그 딤섬을 비교하자면 이 새우가 좀 더 익혀지고 그다음에 좀 종류가 다른 거 아닌가? 큰 새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에 이제 다진 새우인가 봐. 그래서 같이 아~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아유, 완전 저건 맛있지. 아유, 고기 완전. 아우, 먹고 싶어요. 배고파. 고기 향도 나고 고기가 되게 탱글탱글하다. 엄청 더 부드러워.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딱 먹기 좋은 속 풀리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언니가 평가를 해줘야 돼. 원위건으로 쏠게요. 또 깔게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좀 많이 좋아야겠다. 이게 진짜 와우. 이게 선풍기 때문에 아주 잘 날아가. 드라마틱하게 날아갔어. 주워. 주워, 주워. 바로 이동합니까?